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S 리스트 두 번째 시간,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 목록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팀즈에서 리스트를 만드는 걸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독립 앱에서 만드는 걸 해볼 거예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제가 보니까요, 이제 팀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협업하기에는 조금 좋은 점들이 있고, 독립앱들은 좀 기능이 많다고 해야 되나? 뭐좀 차이가 조금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독립형 앱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똑같아요. 뷰 데모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이번에도 한글로 바꿔놓고 해볼까요? 한글로 번역을 한 다음에 데모 시작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리스트에 관한 독립형 앱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페이버리트가 있고 최근 리스트들이 보이죠? 본인이 여기에서 이제 앱들을 좋다고 표시하면 여기에 표시가 돼요. 위쪽에 상단에 이제 노출되고요.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셨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새로 만들기는 요 상단 제일 위에 플러스 버튼 있죠. Create New List, 새 목록 만들기. 한글로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요 부분을 클릭을 해봅니다. 새로 만들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떠요. 우리 팀즈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Create a list라고 해서 빈 리스트가 있고요. 엑셀에서 불러오는 거. 그리고 틀과 구조를 이제 기존 리스트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템플릿들이 있어요. 이슈 트래커, 뭐 오늘 할 이벤트, 뭐 일정, 그다음 이제 여행과 관련된 것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여기 어셋 트래커 이거 했어요. 예, 팀즈에서 할 때는 첫 번째 시간 이걸 했고요. 이번에는 이걸 할 거예요. 기존 템플릿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게 구조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비슷하다면 이게 더 편리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이런 것들 많이 안 만들어 보시고 처음 만들 때 이런 리스트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템플릿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할게요. 클릭하면은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보여줘요. 아, 내가 만들 게 이런 거구나. 뭐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다른 것들 이제 클릭을 해서 왼쪽에 메뉴들 쭉 보이시죠? 이거 클릭해서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벤트 일정과 관련된 것들 보시면은 뭐 아침에 식사하고 인사하는 거, 그다음 이제 키노트 같아요. 그리고 또뭐 세션 있고 커피 마시는 시간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점심 시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세션 코드도 이렇게 쭉 있고요. 요거는 대화 표시 같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션 타입 보면은 뭐밀 키노트 브레이크아웃 밀 워크샵 토크 밀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거고요. 거기다 설명이 돼 있네요. 이거 이제 마음에 든다. 내가 굳이 이런 거 따라 만들어도 되겠구나 할때 이제 유저 템플릿 누르시면 돼요. 클릭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름 적는 곳이 나와요. 이름 적는 곳이 나오는데 이제 이름을 이벤트 이제 아이티너리라고 적고 이제 6월 컨퍼런스 그 설명을 내줬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선택해 줍니다. 색깔을 선택하면 여기 보면 색깔들이 다르죠. 요 밑에 밑 바탕 밑그림 보면요. 이런 색깔과 그리고 이제 아이콘을 통해서 이제 구분 좀 하는 거예요. 여기 돼지 모양은 여기 돼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도록 여기 깔때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걸 어디다가 저장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장할 곳을 지정해 주실 때요. Your List라고 기본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드랍다운 누르시면 되는 거죠. 클릭해 볼까요? 클릭을 하면은 요렇게 이제 저장할 곳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SharePoint에 Sales라는 곳에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하는데, 아니면은 이제 뭐 마일리스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러는데 각자 원하는 곳에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장하는 위치를 알고 있어야 그곳에 속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입력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우리 셰어포인트의 세일즈라는 걸 이용합니다. 요팀 사이트요. 자,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요렇게 저장 장소가 이제 저장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만들기, 크리에이트 하는 거예요. 자, 크리에이트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 요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아마 밑에 요것들은 없을 거예요. 요것들은 이제 U를 눌러서 하나하나 다 입력한 거예요. 여기 행으로. 다 입력을 했다고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진 않거든요. 예.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 개별 항목, 요런 것들이 이제 개별 항목에 대한 설명들이 더 추가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야, 요거 클릭합니다. 그럼 요렇게 상세하게,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또 이렇게 볼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코멘트 댓글 추가 창이 있어요. 이분 이제 키노트에 대해서 다들 이제 한마디씩 하셨나요? 우리도 한마디 해볼까요? 자, 댓글 추가를 누르면은 이렇게 댓글 추가할 수 있는 또 창, 여기에 상자가 생기죠. 자,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내 의견을 이제 자, 전달해 봅니다. 다른 사람 거 보고요. 어휴, 나는 이거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멋진 강연이었다. 이렇게 해서 딱 보내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예, 요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요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물을 누르시면 빠져나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제 X 표시 눌러셔도 돼요. 자, 요거 눌러서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규칙을 만들 거냐 하면 이제 자동화에 관련된 건데,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글들이 이제 올라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이제 뭐 아니면 누구 지정을 해서 그 사람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이런 자동화를 만들어 볼 건데, 요 상자를 보면은 메뉴들이 있죠. 엑셀로 내보내기, 그 다음 이제 파워 앱스도 있고요. 요 오토메이터 자동화를 눌러서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거뭐 관리하는 것도 있고 새로 만들기도 있네요. 새로 만든 규칙, 요새 규칙 만들기 한번 눌러봅시다. 이렇게 누르면은 규칙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가 봐요. 열을 선택해서 뭐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클럽의 값에 뭔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알 것처럼 이렇게 새 항목이 뭔가, 그러니까 뭐 하나의 새로운 항목이 이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규칙이 있어요. 아니면 지운다든지 아이템을. 자, 우리는 이렇게 새 항목이 뭐 어떤 시간대에 뭐 세션이 새로 들어왔거나 뭐 이런 거겠죠. 자, 플러스 요 클릭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항목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요렇게 하나씩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질 때마다 이메일을 누구한테 보낼 거냐, 발표자한테 보낼 건지, 아니면은 특정 사람에게 보낼 건지, 그러니까 전체 뭐 관리자가 매니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름 뭐 조금만 치면은 이 전체 이름이 이렇게 보여요. 등록된 사람들. 그래서 거친 다음에 클릭을 하면 요 이름이 등록되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만들기를 해주셔야 돼요. 요 밑에 와서. 자, 일단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나면은 요렇게 규칙들이 요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그럼 이 규칙들 중에서 내가 지금 활성화 할 건지, 알림을 받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온오프 할수 있거든요. 활성화, 비활성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활성화 시키시면 돼요. 아니면은 더 이상 할 필요 없겠다 싶으면은 오프 이쪽에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요렇게 해서 규칙을 만드는까지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까지 이제 오늘 그걸 보셨는데, 뭐 만들고 규칙 만들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리스트가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